자, SD 바이오 센서의 그럼 대안주를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두 분이 골라오셨는데 한 분은 SK케미칼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맥IC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분이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SK케미칼부터 좀 볼까요? 네, SK케미칼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을 보니까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이런 거 일단 고점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그 국내 종목들도 많이 오른 만큼 조심해야겠네요. 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가져가시게 되면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장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관련돼서 일단 백신 관련된 업체 쪽에 요즘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아지는데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이쪽에 대해서 지금 어떤 SK케미칼이 지분을 68.4%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5조 정도 SK케미칼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뭐 본업은 안 하나요? 예, 본업도 다 하고 있는데 네. 지분 가치만 15조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죠. 게다가 올해 실적만 따지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고기능성 폴리에스터 수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또 관련된 바이오 쪽도 하고 있는데 포장 재료나 건자재 관련된 쪽으로 용도가 넓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5,600억 한 42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본업은 전혀 또 계산도 안 된 수치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선행 PR이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사업 가치를 보여줬었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 뭐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대비 저평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갈리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같이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시 탄력을 받을 때 오히려 한번 같이 노려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케미칼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 백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 보완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SK케미칼을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고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은 맥ICS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공호흡기 관련돼서 뭐 상당히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인공호흡기하고 환자 감시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에서 뭐 유일하게 지금 인공호흡기 설계 제작 그다음에 품질 관리까지 같이 가능한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뭐 매출액이 한 200억 해서 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준 이유가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역기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그 코로나 이제 그 확진자 이제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인공호흡기 관련된 호흡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맥ICS 같은 경우 뭐 인공호흡기 중에서도 이제 중증 말고 이제 그 경중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서 그 산소호흡기를 안 하시는 그런 대상을 위한 이제 인공호흡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치료기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장도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장 신설에 따른 그런 이제 매출 효과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서는 손익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맥IC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수혜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서로의 종목 어떻게 보세요? 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약간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일단 SK케미칼 같은 SK 케미칼 네, 좋습니다. 뭐 나쁘진 뭐 일단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이제 보통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주 성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열사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잘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이 갖고 있는 물량 관련돼서 뭐 제일 계열사 물량이 많은 게 삼성물산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삼성물산 주가 뭐 약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처럼 아마 SK케미칼도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본업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말이긴 한데 항상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반응을 좀 바로바로 받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최근에 이어지는 기관 매수세 이런 쪽도 왜라고 대답 물어봤을 때는 또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격 전략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낮은 편이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좀 못 올랐다는 관점들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가 살아나면서 움직였다라고 봤었을 때는 네. 이런 어떤 제조명이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한동안 그 부분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이 훼손됐다가 다시 재부각받는데 그때 SK 바이오 사이언스보다는 지금 주가가 훨씬 높은데 이 정도 부분까지 모였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5만 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 35만 5천 원대 일단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7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보여주신 차트가 주봉이죠? 네. 네, 주봉 보여주셨는데 뭐 최근에 이번 주에 급등하긴 했지만 주봉을 보니까 여전히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고요. 목표 가격 한 35만 5천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순재 대표님의 메가 ECS도 볼까요? 네, 뭐 메가 ECS 뭐 최근에 뭐 4월 그러니까 6월 달에 조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춤거려서 이제 13,000원대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뭐 전 고점 수준이죠. 이제 17,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네, 손절은 12,000원대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 ICS도 역시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센서의 대안주로 이 코로나 유행이 지속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힘을 받고 그 외의 업종까지 함께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 SK케미칼 그리고 맥ICS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종목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시장에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받을까요? 네, 이틀 동안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었으니까 네. 오늘은 반등하겠죠.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텐데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비메모리 쪽 그리고 또 DDR5 그리고 또 OSAT 관련된 쪽은 여전히 기회가 높다고 생각되고 있어서 저점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보다 종목 그 중에서 DDR5 관련 IT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의견이셨고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그 전일 같은 경우 환율 부분이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반도체 지구를 관련 어떤 식의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한 1% 넘게 지금 빠져 있는 그렇게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요. 과연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의 패턴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IT 관련 종목들이 크게 출렁였는데 반도체가 오늘은 어떤 반응을 외국인들이 보여줄지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함께 확인해봤고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